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22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 그룹 D조 첫 번째 경기 아잉님의 조합입니다. 브레이브 루시퍼, 원에스, 휠, 존데시 플러스 존. 아, 아무리 봐도 조명 너무 밝아. 아, 안되겠어. 자,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호락형님의 조합입니다. 로드 스프리건, 더브로, 월, 메비우스, 비각성. 아, 더브로의 월이라 메비우스 디심이 괜찮을까나 모르겠네. 가뜩이나 비각성인데. 흡수는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약해졌다 거세졌다 하는 거 보니까 아 크게 튕겨 나갔는데요. 크게 한방 튕겨 나갔습니다. 아 스핀 피니쉬를 뺏기네요 로드. 아 로드가 메비우스까지 타고 스핀 피니쉬를 뺏길 줄은 몰랐네. 아무래도 더브로와 월의 궁합이 좀 잘 안 맞지 않았나 싶어요. 메비우스도 비각성이라서 역회전 성능이 종류의 각성한 메비우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뭐 아까는 크게 한방 얻어맞은 것 때문에 쓰러진 것 같은데 아 이번엔 스핀 피니쉬. 역시 아까는 크게 한방 맞은 것 때문에 마지막에 균형이 급격하게 무너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아이고 오버피니쉬 당하네요. 뭐 존데시 전도 이제 역회전 상대로 상당히 좋은 파츠인 게 검증이 끝났죠. 자 브레이브가 아하 오버피니쉬 러버로 튕겨나간 건가. 자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러버하고 러버끼리 반동으로 튕겨나간 것 같은데 로드 쪽이 벽에 부딪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로드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군요. 이번에는 로드 스프리건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솔직히 이제 브레이브가 유리해 보였는데 로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그룹 D죠. 두 번째 경기 예선전 마지막 경기죠. 성이름님의 조합입니다. 월드 스프리건, 원에스, 휠, 사이클 조합이고요. 아 사이클 독특하다.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룰란드님의 조합입니다. 레이지 엘리오스, 2S, 베리어블 대시. 아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정말 낮은 높이에서 퍼올리는 조합이죠. 오 큰 히트 큰 히트. 오 두 번째 히트에서 오버피니쉬를 빼앗습니다. 와 베리어블 역시 파워만큼은 무식해요. 아 근데 이제 컨트롤이 아 셀프 오버피니쉬 이럴까봐 내가 걱정을 했어. 아 베리어블 대시의 또 다른 이름이 망나니죠. 망나니 통제가 안 돼 이거. 그나마 대시 스타디움이라서 난리치는 게 조금 덜 한 것 같은. 어 공중으로 떴어요. 월드 공중으로 떴어. 어 그래도 버티는데요. 버팁니다. 아 스핀 피니쉬. 아 레이지 여기서 컨트롤 실패로 패배하면 아 오버 피니쉬. 다행히 오버 피니쉬를 빼앗았네요. 역시 망나니답게 그냥 당해주지 않아 진짜. 자 우리 망나니 레이지 여기서 결정타를 날리느냐. 한방 크게 빗나가고
크게 한방 날렸으나 아 여기서 오버피니쉬 큰 히트 한방 후 작은 연타 두방으로 오버피니쉬 확실히 대시 스타디움이 스탠다드 스타디움보다 통제하기는 조금 편하네요 자 레이지 엘리오스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22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 그룹 D조까지의 경기가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저는 본선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